실질이 진짜 수직 상승.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삶의 질을 형성시켜준 일명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쯤 되면 몽독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 구역의 한 소비러, 한 호기심 대마왕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어? 이 제품 뭔가 궁금한데? 호기심이 좀 자극되는데? 라는 그 호기심 버튼이 딱 눌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제 뇌보다 빠르게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심 100% 담아서 최근에 정말 잘 산 꿀템, 제 삶의 질을 형성시켜준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잔! 이거는 비타바움의 멀티 비타민 플러스 V 컴플렉스 15라는 영양제인데요. 짠! 요렇게 생겼어요. 뭔가 굉장한 그 묘약같이 뭔가 내 손바닥보다 조만한 요 작은 아이가 뭘 해줄까 싶지만 약간 오쏘몰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신예 같은 그런 존재예요. 사실 이 비타바움은 제가 주변에 하도 좋다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필테쌤이 너무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먹어봤는데 어? 뭔가 그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그날 좀 피곤함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믿거나 말거나 구매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먼저 한 박스를 주문했어요. 요런 병이 30병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지금 두 번째 박스고요. 30병을 해치우고 지금 한 10개 정도 비운 상태 같아요. 이렇게 똑 소리 나게 까줘요. 요 딱 소리가 나면 요 위에 요 노란색 요 비타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액체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를 열심히 쉐킷쉐킷 해주고요. 이게 수험생 비타민이라고 해서 그만큼 뭔가 하루 종일 에너지가 좀 필요하고 진짜 만성 피로에 쩌들어 있고 비타민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한테 직방인 비타민인데요. 사실 저는 오쏘몰도 효과를 잘 봤던 사람이라서 이런 종합 비타민이 조금 잘 맞는 체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마신 날에는 뭔가 피곤함이 좀 덜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찌뿌둥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오쏘몰에서 이걸로 갈아탔냐면 오쏘몰은 알약을 두 개를 꼭 먹고 그 밑에 있는 액체를 마시는 거잖아요. 우선 얘는 따로 섭취를 해야 되는 알약이 없이 그냥 요 액체만 복용을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서 뭐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 데 갖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은 사이즈고 게다가 맛도 오쏘몰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에요. 사실 제 기준 오쏘몰은 굉장히 그 강한 오렌지 물량 맛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더 마일드한 감귤향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난 알약 삼키는 게 힘들다 혹은 나는 물량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건 좀 역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이 너무 잘 맞을 것 같고요. 확실히 비타바움을 먹었던 날에는 피로감이 덜했고 게다가 생리 기간에는 거의 필수로 먹어주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항상 비타민은 뭐다? 사바사바. 그래서 모든 분한테 이게 무조건 잘 맞는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처럼 비타민, 이런 종합 비타민 잘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이도 효과가 좀 클 거예요. 먹는 방법도 쉽고 맛도 괜찮으니까 한 달치 이렇게 쟁이고 복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운동복 브랜드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이존 어페럴 제품들이에요. 운동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존 어페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다 들리는 그런 브랜드는 아직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꾸준히 몇 년간 계속 운동을 해오면서 나름 운동복도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존 어페럴부터 시작해서 뭐 룰루레몬, 파슬리, 나이키, 뮬라웨어, 잭시미스 등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입어봤어요. 근데 N년차 입어본 결과 룰루레몬의 레깅스랑 이 이존 어페럴이 짱이더라 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존 어페럴의 가장 큰 특장점 두 가지는요. 너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색감이 진짜 독보적이라는 거. 이존 어페럴에서는 레깅스가 두 개 있고요. 탑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빨래통에 있는 것도 두 개 있어서 그거는 못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되게 민망한 얘기지만 너무 조이는 레깅스 입었다가 체한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 이후로부터는 레깅스 조이는 거는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얘네 원단 자체가 막 배쫄림이 심각하다거나 진짜 숨 못 쉴 만큼 너무 꽉 조이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핏은 잡아주면서 탄탄하게 유지돼서 진짜 조금 과장 보태서 하루 종일 입어도 저는 입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만큼 편한 레깅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진짜 막 미친 듯이 그 잡아주는 그 핏감은 덜할 수 있어도 저는 어쨌든 우리 뭐 남한테 보여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라 우리 편하고 우리 몸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려고 레깅스를 입는 건데 막 아랫배는 미친 듯이 잡아줘서 잘 안 보이는데 윗배 막 볼록 양옆으로 앞뒤로 막 다 나와 있는? 그러면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라인을 입어도 저는 레깅스는 정말 다 편했고요. 탑의 이 재질도 이거 진짜 그 입었을 때 몸에 아주 기분 좋게 착 달라붙는 그 느낌이 이 존 오페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재질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여러 번 빤다고 쭌다거나 망가질 것 같지 않은 정말 면이 탄탄해 보이는 그런 운동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색감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살짝 물 빠진 컬러들을 정말 잘 뽑아내요. 워싱 느낌이 살짝 나는 좀 아주 자연스럽게 물 빠진 컬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존 오페럴이 색감으로 완전 저를 취향저격 빵빵한 그런 브랜드예요. 사실 이 존 오페럴은 가격대가 살짝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있는 만큼 정말 그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디자인, 색감 다 너무너무 진짜 저한테는 아주 최고인 브랜드라서 이 존 오페럴은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짠! 약간 남사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여름에 우리 여자들에게 진짜 필수템인 니플 패치입니다. 이건 리무브의 제품이고 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정말 왜 내가 얘를 이제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내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준 아이로는 정말 탑3 안에 들어요. 매일 쓰고요. 너무 편하고 내가 이걸 쓰기 전으로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 중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니플 패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한 번 썼다가 버리는 일회용 니플 밴드 같은 거나 아니면 실리콘인데 조금 두꺼운 애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일회용 패치는 정말 손이 안 갔던 게 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는 뭐 한두 번 써보고 진짜 손도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더 썼던 게 두꺼운 실리콘 브라였는데 그거는 우선 두꺼워서 그런지 옷을 입으면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 브라의 경계선이 확실히 옷 위로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누드 브라, 니플 패치 이런 거를 그냥 못하고 그냥 와이어 없는 가장 가벼운 브라들을 이제 입곤 했는데 웬걸 얘를 만나고 정말 너무 신세계인 거야. 우선 얘는 일회성이 아니라 다회성으로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약간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는 아픈 거 1도 없습니다. 얘가 뭐 따로 무슨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실리콘 재질이 내 살과 딱 맞닿아서 요런 식으로 그냥 싹 붙는 거거든요. 지금 요렇게 봐도 티가 하나도 안 나죠. 뭐 뛸 때 아플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스르륵 요렇게 빼면은 그냥 알아서 헉 떨어지는. 근데 그렇다고 얘가 평소에도 훅 떨어지냐? 절대 아니에요. 되게 잘 붙어있고요. 물론 그거는 맨날 세척을 했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붙였다 떼면 여기에 뭐 땀도 묻어있고 먼지도 묻어있고 아무튼 접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사용을 한 다음에는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가볍게 세척해주고요.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고는 못 빼길 템이에요. 그리고 모양이 너무 자연스럽고 가운데가 살짝 도톰하고 끝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라서 그 어떤 옷에도 아주 얇은 나시를 입었을 때도 티가 정말 전혀 안 나요. 그래서 굳이 속옷 입어서 땀나거나 뭐 불편할 필요 없이 얘만 딱 붙여주고 나가면 되니까 끈이 보일 염려도 없고요. 그냥 너무 편하고 시원해서 여름에는 저는 무조건 얘는 필수템으로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짠! 쿼시의 세정 티슈입니다. 요거는 뭔가 인스타나 여기저기서 광고로 많이 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얘는 특히 주방이랑 화장실에서 쓰면은 아주 굿인 제품입니다. 그냥 뭐 물티슈랑 똑같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진짜 큰 오산이고요. 일반 물티슈와의 세정력을 비교하는 거는 비교 자체가 조금 불가해요. 왜 그 인덕션 위에 보면은 짜잘하게 남는 기름때들 있잖아요. 그런 기름때들을 기가 막히게 잘 닦아주고요. 수전에 남아있는 물때들이나 그 싱크볼 안에 그 스텐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음식 찌꺼기 물들? 그런 물때들도 정말 잘 닦아줘요. 일반 물티슈는 이렇게 닦고 나면은 그 물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얘는 물자국이 한 개도 안 나와서 너무나 깔끔하게 닦이는 게 좋더라고요. 게다가 디자인도 약간 물티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깔끔한 통 안에 예쁜 디자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집들이 선물이나 뭔가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 아니 뭐 결혼한 친구 그 살림을 조금 하는 분들에게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효과도 좋은데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제가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짠! 너무 예쁘죠? 얘는 유즈트리라는 브랜드의 칫솔과 칫솔 살균기인데요. 이거는 제 거, 이거는 남편 거에서 저랑 오빠는 같은 디자인인데 컬러만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실 칫솔 살균기라는 거 자체가 욕실 인테리어에 방해가 굉장히 많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칫솔 살균기를 사실 거의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양치를 하고 나서 그냥 아무 컵에나 이렇게 꽂아두고 얘를 계속 방치시켜두는 게 뭔가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내가 모르겠다. 칫솔 살균기는 너무 안 예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얘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대한 칫솔 살균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뭔가 오브제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피가 작아서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물기를 싹싹 몇 번 털어주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냅두면 4시간 정도 이 칫솔 살균기가 알아서 살균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냥 컵에 칫솔 이렇게 윅 꽂아두는 것보다 이렇게 깔맞춤된 칫솔과 칫솔 살균기를 올려두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정렬이 돼 보이면서 깔끔하고 예쁘고 아주 요물이더라고요. 근데 하나 귀찮은 건요. 얘가 전용 충전기가 있는데 전용 USB 충전기를 이렇게 노트북 같은 데에다가 충전을 시켜야지만 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반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쿼시에 이어서 집들이 선물로도 저는 이거 준다면 저는 진짜 와 너 진짜 센스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템이거든요. 기능을 살리면서도 인테리어를 전혀 망치지 않는 오히려 도움될 만한 그런 템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 유즈틀은 완전 추천입니다. 짠! 나름 본업이 뷰튜버니까요. 화장품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썼던 흔적이 이 뚜껑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만큼 요즘 제 파우치에 정말 필수템인 아이인데 얘는 하트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리펜슬 크리미 핑크랑 오트 베이지 컬러예요. 우선 저는 여름 쿨톤이기 때문에 쿨톤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 베이스 색상인 크리미 핑크를 구매를 했거든요. 아 너무 더럽네. 조금만 닦아내고. 우선 얘는 이렇게 스틱 펜슬 타입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사실 저는 아랫입술에 비해서 윗입술이 조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굵기를 살짝 맞추고 싶어서 윗입술에 오버립 연출을 자주 해주는 편인데 이게 이 윗입술에 그냥 살살 그릴 때 너무 편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입술 컬러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얘를 입술 라인에 이렇게 싹싹싹싹 그려준 다음에 2차로 이 오트 베이지라는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음영감을 이제 주는 거예요. 방금 베이스를 그렸던 그 라인 바로 바깥으로 특히나 입술 밑쪽 이런 데에다가 한번 음영을 이렇게 주면 그림자가 지면서 확 이렇게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양쪽 입꼬리 끝에 살짝 올릴 때도 너무너무 유용하고 여기 인중 같은데 아무튼 그냥 입술 전체적으로 뭔가 성형을 시켜주기에는 아주 완벽한 듀오라서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버립 연출할 때 얘는 없으면 뭔가 성에 차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지만 뭔가 확실한 오버립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요거는 정말 많이 이미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렇게 신박한 템은 아니라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구매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요거 말고 다른 이제 제품들을 사용을 했는데 유난히 이 마이링 요 제품이 저랑 정말 잘 맞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라는 링크를 붙여둘게요. 왜냐면 요 링이 다른 링에 비해서 가격도 더 비싼데 확실히 요 굴곡이 일반 링들이랑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깨와 목에 만성 통증을 갖고 살아가던 1인이었는데 그냥 TV 보면서 바닥에 누워서 마이링을 이렇게 목 뒤에 걸어주고 이렇게 싹싹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 시원하고 진짜 통증이 빨리 완화가 돼요. 그냥 목 스트레칭보다 얘는 근막까지 풀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쪽 깊숙이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컴퓨터 좀 오래 보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나 저처럼 그냥 항상 여기에 만성 통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냥 스트레칭 안 하고 마사지 한번 비싸게 받으러 가는 것보다 그냥 얘 꾸준히 매일 한 5분만 해줘도 목 통증이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사실 목이 뻣뻣하고 여기에 너무 긴장이 많이 돼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피로감도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도 아프지 말고 신세계를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추천드리는 요 마이링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저의 삶의 질 상승템 영상은 끝이 났고요.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다가 아, 다음 영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물건 제외하고도 뭐 요즘에 가본 곳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소, 요즘에 꽂혀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말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식으로 제품 외에도 소개를 시켜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호기심 대망이라서 되게 많은 거에 관심을 두고 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품 말고도 다양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